아, 이거. 내가 연락할게. 방금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시작하지.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대 이제 김영수 박사이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난 거는 굉장히 큰 인연인 것 같고, 오셨으니까 이제 경기도 시흥 일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장에서 보고 일부분은 제가 이제 표본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실내에서 교육하실 때 직접 잡았던 게 어떤 건지 물고기 이름도 좀 알아보시고, 물고기 이름을 맞추는 건 저희가 도감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과정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나와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직접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죠. 또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물고기가 이름을 지어준 물고기가 약 2만 5천 정도 돼요. 2만 5천 정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척추동물이라고 하죠. 척추동물이 뭐가 있죠? 어류가 있고, 그죠? 어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그죠? 파충류가 있고, 조류류가 있고, 포유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이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딜까요? 그 다섯 개 중에. 어류.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가장 높죠. 그리고 가장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또 가장 오래됐고, 2만 5천 종 정도가 있고, 이 중에 이제 민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수에 살고 있는 애들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절반. 비슷합니다. 약 만 종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담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죠. 전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물론 바다의 심해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민물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 왔다 갔다 하는 수종들이라고 하거든요. 망둥어들이나 뱀장어나 이런 애들은 하천이 맑아야 살 수가 있는 거죠. 하천이 더러우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에는 제가 3년 전에도 조사를 몇 번 했는데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좀 건강한 하천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도 많잖아요. 논은 농수로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도 되게 많아요. 송사리라든지 뭐 미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수로들도 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가 보시고 지금 하천을 크게 좀 형태별로 구분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산간 계곡이 있죠. 최상류 쪽에 있는 그리고 지리산, 뭐 설악산 이런 데는 주로 돌이 많고 물이 엄청 많죠. 그리고 물도 차갑고 그래서 이쪽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좀 있습니다. 걔네들은 사실 여기 오면 볼 수는 없죠. 책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과 계곡들이 모여서 내려오면 거기에 또 하천이 만들어지죠. 그거는 이제 상류 하천일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중류 하천이 만들어져요. 거기는 여울이 흐르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래서 중류에 살고 있는 물고기 수가 가장 많아요. 저희도 그렇죠. 사는 곳이 다양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들도 돌 밑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초 밑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우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모래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류가 가장 많이 다양하게 환경을 만들어져서 그렇게 많이 있고 이제 지금 여기 저희 갯벌처럼 하구는 민물이 내려와서 바다와 만나죠. 그러니까 염분이 좀 있어요. 염분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구 쪽에 사는 애들은 종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튼튼한 애들이죠.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는 튼튼한 애들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얼마만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붕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잉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다 물고기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얘네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물고기가 아프면 바닷물로 치료해요. 그게 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의 독은, 그쵸? 약간의 독은 더 득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물이 맑은 곳에 가면 공기통 메고 다이빙도 해요. 네, 다이빙도 하고. 제가 올해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해마가 있거든요. 해마가 우리나라에 사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요? 네. 해마가 올해 이제 보도자료가 두 번 나왔어요. 작년에 한 번 나오고 올해 한 번 나오고. 제 이름은 안 써주더라고요. 진짜? 제 지휘 하에 있는데. 네, 제 이름 안 써줬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간 연구원이어서 제 이름까지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그 해마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해마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얼마 몇 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물에 직접 들어가서 다이빙 해가지고 밤에 확인하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목걸이도 걸어줬어요. 나중에 또 만나자 하고서 목걸이를 걸어주면 다음에 얘를 또 만날 때 아 얘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도 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크는지도 보고 그런 이제 연구를 또 하면서 얘네들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공사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라지거든요.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이 있어서 그런 좀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서 다 됐을 때 저기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투망을 쳐서 이게 뭐가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배수관문 위쪽에 보면은 또 얕은 물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얕아서 아마 뒤에 있는 부츠를 신으시면 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또 그쪽에 가셔서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뜰채를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뜰채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비닐봉지를 드리면 거기다 한번 담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저기 밑에 갯골에도 한번 가볼 거거든요. 갯골에 가서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제 그걸 보고 싶으시면 물속으로는 못 따라오시니까 위로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다 저만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만 따라오지 마시고 각자 하셔서 이따가 한 30분 정도 뒤에 같이 이제 얘기를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해마가 이렇게 머리가 주둥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말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목이 있고 목 밑에 배가 나오죠. 해마가 목줄기관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목에다가 가깝게 아주 작은 거예요. 목이가 뭐 0.1g도 안 되는. 왜냐면 해마가 작기 때문에 무거운 걸 걸어주면 얘네들이 수영을 해요. 해마가 되게 재밌는 게 물고기인데 해마가 물고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해마가 물고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숙초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꼬리를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해마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다이빙을 하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관찰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꼬리를 탁 끌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가만히 있어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면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영을 되게 보네요. 그래가지고 이 등에 지느러미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속도를 거짓말 정말 안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진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죠.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이렇게 가요. 정말 느리게. 해마는 환경이 변하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용력이 낮은 애들은 환경 변화에 매우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잡아봐야 30년 정도 하면 아마 저번에 한번 이거 해보셨다고 해서 저게 한꺼번에 예. 좋은 누가 다른 놈들도 같이 다녀요? 그렇죠. 네. 그 두께 목소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예. 좀 불행한 빛은 대단해요. 뭐가 맞아요? 이거는 이제 커야 멋지고 가스모라고요. 네.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이제 가스모가 아 많고, 맞네. 보리 숭어 있고 서해안 쪽에서는 이제 그냥 숭어가 많이 나와요. 왜 됐다 그거? 아 저거 아니에요? 저거 뭐 저거 등어가 거예요? 아, 우와. 오, 너무 많이 잡아. 우와. 눈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숭어는 눈이 노랗지 않거든요. 꼬리 지느러미가 보통 이제 물고기들이 포크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가숭어는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살짝. 그에 비해서 숭어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이제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나죠. 얘네들은 산란하는 시간도 그 기간도 달라요. 그래서 좋은가 봐. 오늘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저기 밑에 네. 댓글 가셨다가 네.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저랑 저기 위에도 보시고 네, 네, 저기 네. 농수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게요. 예예. 네, 네. 확실히 생기가 살았죠? 네. 몰려있다. 이쁘라지? 판단 좀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기 큰 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돌레미 아니 저기 노야 노 맞추신 분 아 땡 노 아니에요? 네 제스 오! 제스 아 저거 역시 이거 여기 선생님 넓적한 애가 있어요. 우리 각시붕어 잡았어요. 저 각시붕어를 개량을 한데 조금 더 다양하게 빛깔이 더 화려하게 언니 넓게가 여기 옆줄이 꼬리에서부터 몸통까지 눈이 너무 더요. 그거를 보라는데요. 줄무늬도 있고 눈잘 눕는 거아 이것도 우리가 큰 수확을 얻었다니까요. 아 장어 때문에 그 미끄러진 한 마리 또 있네. 거기 뜨고 하는 것도 여기 제 책에도 썼지만 저희는 36.5도잖아요 물고기 화상 있거든요. 그냥 만지면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가능하면 이제 필체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잡아가지고 수조에 바로 넣으면 다 죽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네.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볼까요?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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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붕어하고 잉어하고? 붕어! 잉어는요, 수염이 있는데 붕어는 수염이 없어요. 세상에 역시! 뭐가 여기 등에 보면 지느러미가 있죠? 저 등 지느러미에 기조스라고 이렇게 마디마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잉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체형이 붕어보다 잉어가 좀 더 가느다랗죠. 지느러미도 더 길고 수염도 있고 그런 차이로 김익수 교수님도 처음에 붕어하고 잉어하고 모르셨대요. 처음 봤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 이제 뭐 그게 많다고 그랬는데 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원래 종류별로? 원래 종류의 차이. 종류에 따라 네. 개수가 같은 거예요? 네. 원래 이 등지느러미 기조수라고 하는데 아, 기조수. 저게 이제 분류학적으로 종을 나눌 때 형질이 돼요. 개수, 개수. 네, 개수가. 개수로.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각시붕어 사촌이에요. 흰줄 같은. 아~ 얘네들은 이제 조개에다 알을 낳는 납자루학과 종류. 에, 그, 저 수정관을 넣어가지고. 네, 조개, 야, 얘, 얘가 얘구나. 제가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얘네들 가지고 있어요. 흰줄 납줄개. 흰줄 납줄개. 어디다 다 잘 나오는 건가요? 흰줄 납줄개는 서해안 쪽에는 거의 다 살고 있어요. 많은 편이고. 얘네들은 이제 산란관이 이 조개에다 알을 낳는 애들 중에 제일 길어요. 흰줄 납죠. 이만큼 길어져요. 입으로 넣어가지고. 이만큼 해서 조개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물이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 하나는 물이 나가는 구멍.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더 커요.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작고. 그래야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 물이 나가는 작은 구멍에다가 놨거든요. 출수공에다가. 이 출수공은 몸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조개 몸 안으로. 입수공은 몸 안이 아니고 몸 바깥으로 가거든요. 애들이 알을 낳으면 조개 아가미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출수공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둘이는 이제 공생을 하는 거예요. 조개는 얘네들한테 뭘 이득을 얻느냐. 얘네들 몸에 조개도 유생이 있어요. 자기 새끼들. 얘네들이 알을 낳으러 오면 조개도 그 유생을 얘네들한테 붙여주는구나. 그러면 얘네들 몸에 붙어서 조개는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느리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얘네들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 새끼들을 멀리까지, 멀리까지 보내는 겁니다. 제주 있네.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진화한 거죠. 같이 도와주면서. 조개가 좀 더 손해 볼 것 같아요. 노래무지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는 버들매치. 아. 버들매치. 노래무지보다 주둥이 이 길이도 좀 작고요. 주둥이도 더 작아요. 않고. 주둥이도 작고. 팔판. 예. 얘네들이 등도 더 크죠. 체폭도 더 크고. 재밌다. 이제 딸꾹질 한 것 같은데. 아, 숨 쉬는 게 딸꾹질. 네, 딸꾹질 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 뻘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뻘이 있는 곳 저수지나 아니면 하구 쪽. 아, 모래무지는 모래 있는 데는 모래. 모래. 네, 네, 맞아요. 사는 데도 다르죠. 네, 네. 네. 그래서 주둥이 입 모양을 자세히 보면 모래무지하고 얘네들하고는 주둥이 입이 달라요. 빨판이 아래로 많이. 빨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먹이 먹는 것도 이제 다르고.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별로 없어요. 이 한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별로 없는데 한강 쪽에는 이제 하구에 좀 많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멸종했어요. 네. 일본에서는 멸종된 종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논 주로 논 트럭 쪽에 살고 있는 외물개. 외물개. 외물개는 아이 외물개예요. 외물개. 네, 아이 외물개. 아, 얘는 일본에서 멸종했다. 종구글치. 아, 종구글치. 종구글치. 걔네도 저 종이. 승길 급하네, 임마야. 작은가 보다. 구글치보다 작아서 종이에요? 종구글치예요. 구글치가 따로 있는데. 한번 더 알아볼게요. 크기는 계속 크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작아요. 아, 얘네들은 1년하고 알 낳고 죽고, 1년하고 알 낳고 죽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이 짧죠. 이것도 알을 낳으면 돌 밑에 붙이거든요. 수컷이 지켜요. 얘네들도 지키고. 미꾸리? 이거는 미꾸리입니다. 미꾸리. 네, 미꾸리. 차이점도 많이. 미꾸리하고 미꾸라지 차이점은 예. 지금 수염 보이시죠? 예, 예. 저 수염이 미꾸라지가 저거보다 두 배 정도 더 길어요. 아, 그렇지. 아, 네. 아, 이 더듬이가. 네. 수염. 수염. 그리고 네. 지금 여기 아래쪽 부분 꼬리 지느러미 앞에를 미병부라고 하거든요. 예. 꼬리 미자에 이제 그 끝에 있는 부분인데 예, 까만 저 부분. 뒤에가 돌기가 이렇게 윤기가 훨씬 더 올라와요. 볼록하게 지금 살짝 올라와 있죠. 예. 저기보다 더 도톰하게 올라오고 미꾸라지가 얘보다 더 이렇게 이거 누가 잡은지 알았어요. 네모난 거. 선생님이 잡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잡은 거. 제가 듣기로는 미꾸리가 더 맛있대요. 그래. 아, 귀엽다. 내가 잡았습니다! 한 마리 500원! 노나리 아주 진짜 귀엽네. 물에 뜨네, 얘는? 아, 얘네들은 거의 떠서 다니는 애들이에요. 네. 아. 얘네들은 이제 대륙 송사리는 중국 쪽까지 같이 쭉 나와서 이제 대륙이라고 해서 붙었고요. 일반 송사리들은 이제 저기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 애들도 있고 차이점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혼인색을 띌 때는 좀 화려 딱 떨어지는데 이 대륙 송사리는 몸에 점이 없거든요. 전혀 깨끗하죠. 지금 체프가 이게 좀 가라앉아 네. 잘 못 표면이 보면은 아, 너무 작아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진 그게 네, 보시면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송사리들은 아니, 몸 뒤쪽에 네. 점들이 여러 개가 삼재돼 있어서 좀 차이점이 딱 올려 찍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대륙 송사리. 대륙 송사리. 아까 이게 저기 있으면 많이 나왔나요? 아, 많이 나왔어요. 아, 여기 엄청 많다. 떠다니는. 아, 유영. 네, 유영하면서 떠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잠수를 안 해. 머리 왜 기르세요 하면,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왜 떠다니는 건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인순이야, 저거. 밑구리는 안 떠있죠. 네, 바닥에. 땅에 안 떠있어요. 그런 이제 차이점들 때문에 이제 물고기가 다양해지는 거죠. 사는 데가 다 달라지고, 또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요놈이 나는 얘네들은 얘는 치리. 치리는 이제 피라미하고 좀 다른데 피라미보다 이제 입도 위로 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
다음에 뒷진, 여기가 이제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하는데 뒷지느러미도 개수가 훨씬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죠? 네. 딱 봐도 10개 넘고. 그럼 피리하고 여기가 원래 지느러미들이 좀 작게 붙어있잖아요. 네. 여기는 더 커요. 그리고 기저수도 그러면 뒷지느러미 기저수가 아니 그러면은 피리 있죠? 피리. 네. 피리. 피리. 색깔이 더 무지개 색깔 나는 거. 네. 그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그 종이 어떤 같은 개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피리가 피람이에요. 네. 걔네들은 이제 혼인색을 띠면 빨개지죠. 예, 예. 들거지라고 네. 빨개지고 네. 얼굴에 이제 추성도 많고 네. 생기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렇게 안 생기고 더 날카롭게 생겼죠. 피람이 좀 쭉쭉 빠졌어요. 네. 더 날카롭게 생겼고 얘네들 물이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뻘을 좋아하거든요. 하천 하구에 가면 피라미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들어가면 다 뛰어나와서 죽죠. 저희는 점프사라고. 예, 뛰어. 피라미 뛰어. 얘네들 저녁 때 뛰잖아 피라미가. 성격이 되게 좋진 않아요. 피어본 결과. 아, 산소 때문에 아니라 네. 성격. 성격이. 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선생님이 네.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참붕어예요. 아~ 아까 이거 설명 안 했죠? 얘가 참붕어라는 네. 거구나. 참붕어인데 그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토종붕어를 참붕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이제 얘네들은 국명이 이제 참붕어고요. 저희가 이제 참붕어로 얘기하는 그냥 붕어. 아, 요즘에는 붕어들이 하도 교잡종이 많아가지고 붕어같이 많아 이렇게 봐. 엽선이 이제 훨씬 진하죠. 예. 얘네들은 수컷이 이제 혼인색을 띠면 예. 까매져요. 전체 머리? 네, 전체가 다 까매져. 아, 그래, 붕어 까맣다고 생각했는데. 이 참붕어는 까매지고. 네, 네. 네. 저기 혼인색 때만 봤던 거예요? 네, 혼인색 때는 완전 까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책을 좀 쓰려고 하는데, 네, 그, 이 납자로, 아까 납자로 얘기 들었듯이, 네, 네. 그네들은 혼인색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아까 흰줄납중이 말씀드렸죠. 네. 두 개 날랐는데, 네. 걔네들은 수컷들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납지리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납지리는 가을에 산란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을에 알을 낳는데 쟤네들은 선홍색, 핑크색 막 이래요. 핑크색. 네. 근데 백두 블루길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아~ 여기서 나온다고 이상하진 않는데. 키웠지.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딱 봐도 안. 이제 더 커지면 볼 쪽에 예, 예. 파란색 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얘네들은 지금 생태계 교란종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아~ 물고기 중에는 두 종이에요. 생태계 교란종이 두 종인데 하나는 베스, 하나는 블루길. 어떤 게 더 피해가 커요? 베스가 베스는 육식성이죠. 블루길은 잡식이에요. 아~ 얘네들은 다 먹어요. 이것저 알도 먹고 조그만 애들도 먹고. 그래서 어느 게 더 안 좋냐면 사실 베스가 더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이제 조사 연구하는 것 중에 베스 분포하고 얘네들이 뭐 먹는지 식성 이걸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베스도 작은 애들은 이제 뭐 깔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cm 이렇게 커지면 새우, 그다음에 뭐 하루살이 유충들. 근데 20cm가 넘어가면 이제 물고기로 바뀌어요. 계속 물고기 잡아먹죠. 그 제일 큰 거는 한 10cm 되는 베스에서 한 7cm쯤 되는 피라미 여기까지 다 나와있는 피라미를 본 적도 있고 되게 10cm인데 7cm 안 잡아먹는 거 무섭더라고요. 얘는 근데 위 아래로 막 다니네요. 그죠? 정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크다 진짜. 얘네들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블루길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을 얘기 드리면 주관적인 거예요? 아니 객관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제 생각인데 베스하고 쏘가리는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서 쏘가리, 베스를 없애기 위해서 쏘가리를 집어넣는 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쏘가리도 그 하천에 들어가면 최상의 포식자거든요. 네, 최상의 포식자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위험하네요. 다른 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화물치도 마찬가지죠.
덤을 치는 미국 가서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살고 있지만 난리 치고 있죠. 그런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외래종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외래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하천별로 사는 애들이 독특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목납자루라고 하는 종은 한강 쪽에만 살아요. 그리고 칼납자루라고 하는 종은 이제 한강 아래쪽에만 살거든요. 이 목납자루가 한강 아래쪽에 사는 곳에 들어가더라도 얘네들은 외래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국내 이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내 종이긴 한데 다른 곳에서 들어온 이입종. 이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무슨 어떠한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없애는 거죠. 그렇지. 배스는 그 사실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풀어줘가지고 많이 번졌는데 얘네들은 생태계 교란종이기 때문에 배를 따야 돼요. 불법이에요. 풀어주면 네, 풀어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관련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잡는 순간 그 소유권은 자기한테 온대요.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법적인 보호종이 아니면 잡는 순간 그 소유권은 내 거여서 내가 만약에 얘를 잡았다 다시 풀어주면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건 괜찮으나 다시 살려서 풀어주는 건 안 된다. 아, 법을 위반했군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잘 잡으시면 죽여. 이거는 망둥어 종류인데요. 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민물 두줄 망둥이입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기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히 바다에 있는 애들은 두줄망둥이 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민물 쪽에서 살기 때문에 민물 두줄망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형태적인 차이는 뭐 뺨에 있는 비늘 정도의 차이인데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고 민물 두줄망둥이 이거는 책에도 있죠. 망둥어 애들의 특징은 이 배의 지느러미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빨판처럼 돼있죠. 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어디 붙을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망둥어 애들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뒤집어 보면 이게 동그래요. 동그라미. 네, 다음 주에 그 실험실에서는 제가 여기에 나오는 애들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애들까지 다 해서 표본을 다 가지고 올게요. 예. 가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그럼 사진을 찍을 수 있겠네. 네, 자세하게 보시고. 근데 색깔이 다 빠져서. 좀 이제 포르말린 냄새도 좀 나고 그럴 거긴 해요. 근데 형태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아까 침에 그 흰줄납줄개라고 했던 애하고 비슷하죠? 납줄개 좀. 네, 이것도 납자루학과 종류인데, 이거는 가시납질이. 네, 가시납질이. 아, 색깔이 틀리더라. 얘네들은 이제 수컷 혼인색이 은백색이에요. 네. 은백색이고, 그 납자루학과 애들은 우리나라 그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색깔이 예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목납자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한강 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막 한 마리에 100마리씩. 네. 우리나라는 그게 멸종 2급이거든요. 나갈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기도 한데. 이거는 가시납질이. 가시납질이가 있고 큰 납질이가 있어요. 네, 가시납질이는 입에 수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큰 납질이는 아주 자그마한 수염이 있고 아까 등지느러미 기조수 말씀드렸죠. 네. 큰 납질이는 15개, 16개예요. 세보면. 가시납질이는 12개, 13개. 그게 어떻게 종을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손 5개하고 손 7개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시면 차이가 나죠. 이거는 뼈이기 때문에 금방 변화되는 형질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하천에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고 또 현장에서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하면 이게 이름을 알고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희가 반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하는 일들은 너 이름 뭐야? 그거죠. 이렇게 물고기 이름 하나 알면 애정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걔가 참붕어였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아시면 좋겠고 이렇게 물고기 학교 같이 이제 끝까지 하실 건데 끝까지 계속 재밌게 강의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실내에서 보일 수 있게 좀 준비를 또 해가지고 올 테니까 네,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